같은데? 예. 아, 맞아. 아, 이 비용은 간 이식을 할 때 드는 최고 액수를 제가 꼽아봤습니다. 근데 일반적으로 간 이식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한 4천만 원에서 1억 정도가 들고 있고요. 하지만 간 이식만이 간암을 치료하는 방법은 아닙니다. 간암은 간의 그 암의 병기하고 또 하나는 간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그 간 기능과 병기를 따져서 암은 초기이면서 간 기능이 좋은 경우에는 수술로서 잘라내는 것이 제일 좋고요. 또 간암은 비교적 초기인데 간 기능이 매우 나쁜 경우에는 간 이식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. 하지만 우리나라 혹은 또 일본이나 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치료 방법은 경동맥 화학색전술이라는 치료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간암 환자가 1년에 보통 사용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의 평균이 1천만 원 정도입니다. 그래서 그 정도 규모에서 비용이 든다라고 생각하면 그 병의 증상이나 그 병의 병명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는 그렇죠. 말씀. 양 선생님은 얼마 드셨어요? 네, 어느 정도나? 저는 일단 그 수술 그 전에 뭐 병원에 입원하고 그런 거 다 간두고 그 수술하느라고 이게 그 들어간 돈 들어가는 거 예탁 시켜놓는 거가 그 8,800만 원. 5만 원 딱 보고서 이게 교통 그 무슨 범칙금 수준인데 그치. 1억이 되니까 무슨 간첩 포상금 이렇게 와 엄청나고 근데 꼭 가족한테만 받아야 됩니까 그럼? 그렇지 않습니다. 워낙은 이식의 가장 좋은 경우는 뇌사자가 간을 기증하고 그 기증된 간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장기를 기증하는 문화가 없어서 1년에 한 40명 내지 50명만이 지금 장기를 기증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간 이식을 필요로 하시는 분은 1년에 수천 명이세요. 그러시기 때문에 결국은 가족이 간을 제공하실 수 있으신 분만이 결국은 간 이식이 필요하신 경우에 간 이식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. 간이라는 게 혈액형이 맞아야지 뭐 맞습니다. 혈액형이 맞으면 예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직 검사를 선생님 통해서. 그러면 저는 아드님이 걱정되는 게 간을 준 사람은 괜찮습니까? 예 괜찮습니다. 근데 물론 우리 맹장 수술을 하다가도 큰 일이 나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간을 잘라내는 수술을 하는 것의 위험은 물론 있습니다. 하지만 건강한 간은 잘라내고 내면 100% 재생이 됩니다. 때문에 아니, 그럼 그 모양대로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? 그 모양대로는 아닙니다. 근데 간의 부피가 그대로, 기능이 그대로 그 부피가 그 100% 자라납니다. 지금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. 5만 원을 선택하느냐, 나중에 정신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부분까지 문제가 되느냐인데 스타들이 건강신호 등에서 여러분의 건강 재정 상태를 알아봤다고 하는데요. 함께 보시겠습니다.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간암 검사 현장입니다. 오늘은 비타민 가족들의 간 건강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. 간을 못살게 구는 대표적인 원인, 바로 술인데요. 비타민 가족들의 주량은 얼마나 될까요? 술은 제가 매일 먹어요.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마시는 것 같아요. 뭐 먹으면 한 소주 한 두 병? 간 수치를 알아볼 수 있는 혈액 검사. 간 수치는 간의 건강 상태와 더불어 간염의 원인까지 밝힐 수 있는데요. 만약 만성 간염이라면 간 수치가 300에서 400, 급성 간염이라면 수백, 수천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. 다음은 간 초음파 검사를 할 거예요. 간 초음파는 간의 모양과 상태를 판단할 수 있어서 간암 진단에 매우 중요한 검사랍니다. 이렇게 해서 간암 검사를 모두 마쳤는데요. 여기 하얗게 보이는 것이 바로 지방. 과연 이것은 누구의 초음파 사진일까요? 잠시 후 신호등에서 공개됩니다. 네, 한국인의 경제질환 간암 5만 원에서 1억 원까지. 자,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? 네.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오늘 신호등 결과는요, 간암 편인 만큼 간 건강 상태에 따라서 그 색깔이 결정되겠습니다. 네. 자, 첫 번째 모실 분은요, 늘 유쾌해서 이분은 아주 간도 건강하실 것 같아요. 홍삼업 씨. 네. 예, 모셔보겠습니다. 자, 홍삼업 씨의 간 건강 상태 적신호일까요? 청신호일까요? 자, 술이 센 편이라고.
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홍서범 씨, 주량이 얼마나 되시는지 솔직히 고백하시죠. 끝없이 먹습니다. 네. 술 그렇게 많이 드시면서 뭐 살은 안 찌시네요? 매일 띕니다. 매일 띕네. 자, 술을 그렇게 드시고 오실 때마다 미녀 가수 조각경 씨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? 같이 먹습니다. 같이 먹습니다. 같이 먹는데. 같이 먹는. 그렇죠. 자, 뭐 기분 좋게 술을 마신다고 하지만 주량이 좀 걱정입니다. 홍성범 씨의 간 건강 상태 그 결과 공개합니다. 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꾸 불러내서 술을 자주 마시게 돼서. 그 결과는 선생님한테 들어보기로 하겠고 불량 아빠로 확실하게 뜬 분입니다. 오늘 또 확실하게 한번 올라가 보셔야 되는 분입니다. 김구라 씨 모셔봅니다. 함께 유부남 대표로 모셨습니다. 네. 김구라 씨 간 건강 상태 과연 적신호일까요? 청신호일까요? 자, 김구라 씨 평소 주량 어느 정도입니까? 제가 뭐 이제 한 소주 한 두 병 먹고요. 네. 또 이제 탄력 받으면 좀 말아서 한 열 잔 정도. 말아서? 예. 알겠습니다. 네. 말아서 이것저것 섞는다는 뜻이죠. 그렇죠. 자, 연예계에 김구라 본인의 간을 혹사시키는데 일조를 하는 정말 이 친구는 좀 내 피해야 된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? 한 두 분 계시는데요. 예, 누구? 한 분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. 예. 뭐 성동일 씨. 예. 그리고요, 지상열 군 뭐 이런. 지상열 씨. 예. 야, 그렇다고 네가 언제 뭐 술값 내봤어, 네가? 술값 내봤어, 네가? 알겠습니다. 오. 자, 김구라 씨, 그 네. 비만 검사를 받아보신 적은 있는지요? 아니, 제가 그 지난번에 그 비타민에 나와가지고요, 저기 그 복부 비만이 있다고. 예. 예, 그래서 지금 홍서범 선배님 보니까. 그래도 이제 술 먹으면서 관리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. 본인의 희망 체중 몇 킬로입니까? 지금 몇 킬로? 지금 한 92 좀 나가고요. 본인 제 희망 체중은 한 85 정도. 85가 예. 희망 체중이고요. 볼살만 빼면 돼, 볼살. 알겠습니다. 자, 김구라 씨의 간 건강 상태 신호등 색깔로 확인하겠습니다. 이것도 좀 하고 이러니까 좀 약간 좀 걱정되네요. 아유, 이걸 어째. 야, 공짜로 술 먹고 몸 건강하고 참. 황색이 뭐가 좋아? 황색이면 그래도 안정권이야. 김재훈 씨. 어서 오십시오. 청색이 켜지길 바랍니다. 그렇습니다. 30대 미혼 대표로. 그 자격으로 올라갔습니다. 김지훈 씨의 건강, 간 건강 상태. 적신호일까요? 청신호일까요? 간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계십니까? 정기적으로는 안 받는데 피검사는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. 아, 네. 그때 뭐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? 지방간이 좀 있다고 그 얘기는 들었는데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. 술 많이 하시잖아요. 예, 좋아합니다. 일주일에 몇 번? 두세 번 정도. 네. 양은? 글쎄요, 그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. 건강하신데 실제로 간 건강 상태는 어떠할는지 색깔 확인하겠습니다.